한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에 감염된 사례가 광주 지역에서만 200건을 넘어섰습니다. 광주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 뒤에 확진된 152명과 2차 접종까지 마치고 확진된 49명 등 모두 201명이 백신 접종 후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.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세 등으로 백신 접종 뒤에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접종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